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백악관이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이 곧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또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은 소아과와 약국, 학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두 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자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 이후 기업 사이에서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LA와 롱비치항 입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선이 역대 최대인 157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 7일 하역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물류 대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물류 대란으로 올 연말 쇼핑 시즌에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연방정부의 실직수당 추가 지급이 종료되면서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업주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LA 시내 곳곳에서 불법 레이싱이 성행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LA시 의회가 불법 레이싱과 관련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뭄 비상사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모두 남가주 모든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가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와 중가주 지역에는 이달 말까지 상당량의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시 의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크 릴리 토마스 시의원의 직무를 공식 정직시키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시의원직을 즉각 정직시켜야 한다는 게 조례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 순찰대에게 단속된 불법 입국자가 166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러시아 억만장자이자 푸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올레그 데리파스타 회장의 자택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력난에 처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매년 400만 톤씩 20년간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사로 출석한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또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씨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주자들까지 맹폭을 퍼붓고 있고 캠프에서는 사과에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란타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극적인 6-5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다저스 구장에서는 4차전이 열립니다. 휴스턴은 보스턴을 9-2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NBA 개막전에서는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에게 114-121 패했습니다. 레이커스에 합류한 러셀 웨스트브룩은 8득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밀워키 벅스는 브루클린 네츠를 127-104 꺾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현재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곧 어린이들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다음 달 2일부터 3일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의를 끝내면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26일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단이 어린이용 백신 승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12세 이상자들의 경우는 긴급 사용이든 정식 사용이든 승인이 나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2세 미만,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수시간 내에 어린이용 백신은 물론 접종에 필요한 어린이용 주사기 배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용 백신의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표준 냉장고에서 10주, 초저온 냉장에서는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발표입니다. 정부는 현재 6,500만 회 접종분의 어린이용 백신을 사들인 상태고 한 병당 10회 접종 분량이 담기며 10병이 한 포장지씩에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자세하게 나온 이유, 어린이들 백신 접종 긴급 승인이 나면 얼마나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는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같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2만 5천 개 이상의 소아과와 1차 진료기관이 어린이용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일단 등록을 했고 수천 개의 약국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백신 안전성 교육도 강화하고 교육자, 의사, 지역 지도자 등 신뢰받는 이들이 접종 권장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에서 백신을 놓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LA 통합교육고가 교사들의 백신 접종률이 99%에 달하고 교직원 역시 97%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며 실직하는 상황에 직면한 LA 통합교육고 교사들의 99%가 교육부 측에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고 캠퍼스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하거나 면제 승인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해서 교육군의 높은 백신 접종률이 달성되자 LA 통합교육군은 기대 이하의 백신 접종률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세워두었던 장기 비상 계획이 필요 없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군은 2021-22학년도가 시작되면서 미국 내 교육구 가운데는 최초로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행정명령 이후 기업들 사이의 백신 의무화 움직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갈등도 여전합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항공에너지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화물철도 운영사 유니언 퍼시픽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비노조원은 해고하는 등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백신을 의무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In fact, increased vaccination coverage results in as many as 5 million American workers going back to work. Because they feel safe, they can go back to work. There'll be more economic demand to drive people back to the workforce. 보잉사와 IBM, 아메리칸 항공이 백신 의무화를 발표했고, 구글, 월트디즈니, 월마트 등도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도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크게 유행하면서 공항과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의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파리에서는 주말마다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업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직원들의 징계와 해고를 강행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대도시 시카고의 경우 66%만 접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반발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I think he's gone too far. You can't make people get an injection.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당분간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백신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보고한 공무원은 전체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시의 공무원 백신 접종 상태 보고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 자정까지 전체 공무원 31,483명 가운데 25,015명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상태 보고율이 79%에 그친 것입니다. 보고자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4%, 나머지 16%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두 번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약 66%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경찰 공무원이 64%로 가장 낮았고 소방 공무원이 뒤이어 72%로 두 번째 낮았습니다. 한편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미접종 또는 미완으로 밝힌 공무원은 지난 18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최후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거부 표시로 은퇴하는 경찰관들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은퇴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은 속도를 내는 반면 신규 접종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부스터샷이 승인되자 앞다투어 이를 맞는 반면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반백신론자들은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4.6%가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일단은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존슨앤존슨과 모더나의 부스터샷이 시작이 되면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백신 접종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57%입니다.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자꾸 늘어나자 미국 정부가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두 번 맞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지자 미국에서는 돌파 감염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파월은 80세가 넘었고 혈액암도 앓던 중이어서 백신 무용론까지 가진 않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크게 늘리려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이자를 맞은 65세 이상만 추가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78세인 바이든 대통령도 맞았습니다.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백신을 맞은 미국인 1억 8,700만 명 중 돌파 감염으로 숨진 사람은 7천여 명, 0.0004%의 확률이지만 내 일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아직 14%에 불과한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서 코로나를 빨리 잡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심스러워했던 부스터샷 교차 접종의 승인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백신 유통과 관리를 편리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빨리 추가 접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 4분기 대상자는 369만 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요새 해변가에 가보시면 컨테이너선 저 멀리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어제 기준으로 157척이 LA항과 롱비치항에서 입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미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선 하역 작업의 40%를 처리하는
대아시아 무역 관문입니다. 두 항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수입 화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LA항 이사 진 세로카는 20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현재 하역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LA항과 롱비치항의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24시간 가동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컨테이너선이 아시아 국가를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 도착하고 있고 육상 운송에서도 병목 현상이 빚어지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LA항과 롱비치항에 도착할 화물선 45척입니다. 현재 바다 위에 떠 있는 화물선 157척, 내일 도착할 화물선 45척, LA 앞바다에 200개가 넘는 200척이 넘는 화물선이 떠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뿐 아니라 동부 항만에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물류 대란으로 올 연말 쇼핑 시즌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CNN 비즈니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져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의 낮 기온은 5도가량 떨어져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 남가주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흐려집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의 낮 기온이 60도 초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7도, 53도. 해안 지역은 68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 낮 최고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브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노을수산상입니다. 글랜데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 노을수산상 메인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볼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로웰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걸쳐서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60번 웨스트 선상, 57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역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체로 가뭄 비상사태 확장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15%의 물 절약도 호소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의 서부 3년 연속 가뭄 가능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50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어제 남아있던 8개 남가주 카운티,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등 8개 카운티를 추가해 주 전체를 비상사태로 확장 발표한 것입니다.
가뭄 사태로 인해 주민들은 물 사용을 15% 줄이도록 돼 있지만 지난 7월에는 1.8%에 불과했고 다음 달에는 8월에는 5%가 줄어든 것으로 발표돼 아직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지역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LA 카운티는 물 사용량이 늘어났었습니다. 물 절약은 보도나 주택 입구를 호수를 이용해 청소하거나 차단 노즐 없이 세차하는 것, 또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로나 거리에 범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물 낭비를 금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이달 말까지 상당량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우전선은 북가지와 중가지에 집중돼 있고 남가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다가오고 있는 연속 폭풍우 전선으로 10월 말까지 북가주와 중가주 지역에 여러 차례 겨울 폭풍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일부 산악 지역에는 눈이 쌓이고 중가주도 다소 해가 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이틀 전인 18일 오후 북가주 레이크타우 지역에는 24시간 동안 4인치가량의 비가 내렸고 고도가 높은 곳에는 최대 8인치의 비가 내린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샌호아킨 밸리, 세크라멘토 밸리 등 지역에는 상당한 강우량이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 남가주에는 비교적 적은 강우량에 또 가을에서 1월까지도 이어지는 고온 건조한 산타아나 강풍의 영향을 받아서 산불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LA 시내 곳곳에서 불법 레이싱이 성행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가운데 LA시의회가 불법 레이싱에 가담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가 앞으로 불법 레이싱을 부추기거나 홍보하거나 불법 레이싱에 도박을 거는 행동 등 불법 레이싱에 가담하는 일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토록 19일 결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쟈니 LA 시의원이 선보인 것으로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의 제청을 받았습니다. 쟈니 시의원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거리 곳곳을 막고 불법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 쇼를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불법 레이싱에 대한 시한당국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레이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레이싱을 부추기는 행동도 불법으로 단속, 처벌함으로써 불법 레이싱에 대한 고삐를 조이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쟈니 LA 시의원입니다. Innocent lives being lost because of all the rampant street racing that's happening in our city was actually be about going after people who are promoting these types of race and seeing if we can go after them. 이 조례안은 북가주 산호세에서 시행 중인 조례안을 본뜬 것으로 산호세에서는 불법 레이싱을 홍보하거나 도박을 거는 일체의 가담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되면 최고 6개월 실형 혹은 $1,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LA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LA시 검찰은 산호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LA에서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불법 레이싱은 해산하기 쉬운 대로나 프리웨이와 근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로에 범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8월 말 한인타운 한복판인 올림픽과 웨스턴길 교차로에서도 불법 레이싱이 벌어져 타운 주민들과 업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불법 레이싱 전담반을 두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 쇼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치안 당국의 단속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달 연방정부의 실직수당 추가 지급이 종료되면서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곳 한인타운의 업주들은 여전히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속 장기화된 실직수당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이 구직에 나서 구인난에 숨통이 뜰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로 타운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딘 리 대표는 실업수당 종료에서 구직활동이 소극적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구인난 해소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EDD 수당이 그 끝나게 되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실정이고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브랜든 리 대표는 팬데믹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한인은 물론 이웃한 히스패닉 주민들도 오히려 팬데믹으로 변해버린 일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 현재 구직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냥 집에서 계속 재택으로 있고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를 계속 키우는 거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타운 내 가사 도우미 서비스 업소에 따르면 그동안 가사 도우미로 종사해온 히스패닉 여성들은 아예 현재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구인난은 요식업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학생, J1 인턴 지원자, 심지어는 한인 1.5세나 2세 취업 지망자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실직 수당이나 각종 렌트비 보조, 그랜트 기금 등으로 주민들이 돈을 아껴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 실직 수당 혜택이 종료돼도 돈을 당장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직 절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실직수당 혜택이 종료됐음에도 직장으로 복귀 행보가 더딘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인들의 실직수당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는 LA 한인회의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실업수당을 거의 1년 가까이 이어받으셨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작년 3월부터 또는 뭐 그 이후 언제라도 올해 9월까지 EDD를 받아오신 분들은 9월부로 종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직수당이 지급되던 시기에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칼잡스를 통해 증명해 가며 한인들이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나 이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제 먼저 번에 해당되는 최근에 예를 들어 UI 이제 실업수당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26주가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경제가 활성화됐음에도 인력이 절실한 한인 비즈니스 업소들은 구직자들이 몰리지 않는 상황으로 난감하고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2년여에 걸쳐 장기화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올해 2분기 전체 개인소득 합산액수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무려 3,420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초대형 주들이 텍사스나 플로리다 모두 압도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공 경제 분석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IT 산업 메카인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산호세 등 초고소득 IT 전문가 집단이 즐비한 지역이 캘리포니아 전체 소득 규모를 크게 상향시킨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런 친환경 IT 분야 산업 발달로 전체적인 소득이 매우 높아졌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 대위기 사태 속에서도 그런 평소 지역 경제 저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거둬들인 세금이 크게 늘어서 주 자체의 경기 부양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됐고 다른 주보다 연장된 렌트비 유예 프로그램 그리고 렌트비 유틸리티 이게 지금 현재 비용 대납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지난 1년간 주민이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날 도시는 몰로비다, 또 칼라바사스, 히든힐스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주 재무국에 따르면 몰로비아와 사우스게이트, 사우스엘먼터와 샌프란도 등의 경우 주로 히스패닉과 일부 아시안 인구 유입이 늘면서 전체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컬버시티의 경우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88개 독립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LA시의 경우 397만 5,234명에서 이 392만 3,341명으로 오히려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편 가주재무국은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매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제 수익 분석 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넷플릭스 회장님께서 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유니폼을 오징어 게임 튜닝을 입고 나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국 음식점, 고객들이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병사 차림의 직원들이 달고나 뽑기 게임에 실패한 손님에게 벌칙으로 매운 고추를 건네줍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 곳곳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넷플릭스는 3분기에 유료 가입자 수를 438만 명 크게 늘렸다고 실적 발표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자 둔화세에서 기사회생한 셈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지난달 중순 첫 선을 보인 뒤 한 달 만에 1억 4,200만 명이나 시청해 역대 최대 흥행 작품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94개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면서 진정으로 경이로운 흥행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는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는 체육복까지 입고 나와 풍부한 자체 콘텐츠가 깜짝 실적의 배경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Competition, obviously that's a factor, but the amount of scale of content and entertainment that we have and the way we're set up, you know, it's like Squid Game's incredible. 미국 디즈니 플러스 다음 달 국내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용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신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신차 매물이 부족해지자 그 여파가 중고차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신차를 제때 구하지 못한 수요가 중고차를 몰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 충격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여파로 신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신차 구입이 어렵게 되자 중고차 가격이 급상승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차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신차의 평균 가격도 10%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LA 지역에서는 20% 이상 중고차 가격이 훌쩍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금 탈루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600달러가 넘는 현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개인 은행 계좌를 국세청 IRS에 보고하는 조치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입금액과 출금액이 연간 총 600달러가 넘는 개인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이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입출금 총액 조건을 연 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급여와 임금을 포함해 사회보장연금 등과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만 달러 입출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 내용을 놓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LA시 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클릴리 토마스 시의원의 직무 정지를 공식 추진합니다. 누리 말티네즈 LA시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마클릴리 토마스 시의원의 직무를 공식 정직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과 공동으로 상정한 해당 법안은 뇌물수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토마스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정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시의원 정직을 승인할 경우 토마스 시의원은 의회 및 위원회 회의 참석, 계약 이행, 펀드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18일 서한을 통해서 시의회 회의와 위원회 참석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토마스 시의원의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서한에서 릴리 토마스 시의원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사퇴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부패 혐의를 기소됐던 호세 후이자 시의원의 경우 2020년 6월 시의회가 정직 처분한 뒤 2개월 뒤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어서 토마스 시의원도 후이자 시의원의 전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지구 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보궐선거를 열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LA 시의회가 갖게 되죠. 만약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레이스 유, 지난 선거에서 10지구의 후보로 나섰던 그레이스 유 후보가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이 오늘 LA 다운타운에 있는 LA 연방법원을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공판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자신이 LA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로 활동하던 시기에 메릴린 루이스 플린 전 USC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USC가 LA 카운티 기금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LA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신의 아들을 USC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고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모두 20개의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돼서 거센 사퇴 여론에 직면해 있지만 이것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남가주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해 스템 분야를 전공할 예정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20만 달러 규모의 에디슨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템, 과학, 수학, 공학, 테크놀로지 분야를 전공할 예정인 12학년 학생들이 대상으로 장학금은 총 30명을 선발해 4년간의 대학 재학 기간에 1인당 총 4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고요. GPA 3.0 이상으로 재정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에디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률 지고와 또 등록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샌디에고 순회 영사 업무 현장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범진 영사는 내일 순회 영사 업무 장소인 한인회관 J&J 이벤트 홀에서 이 신분증을 지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아틀란타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휴스턴도 보스턴 레드삭스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와이텐입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2대5로 뒤진 8회 말 코디 벨린저가 친 공이 시원하게 담장을 넘어갑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3점포입니다. 매치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다저스는 6대5로 애틀랜타를 꺾었습니다. 2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다저스는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휴스턴이 보스턴에 1대2로 뒤진 8회, 알투베가 솔로포를 날렸고 9회 초 타선이 대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점수차를 7점으로 벌렸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타선은 상대 선발 투수 그레인키에게 2점만 뽑아낸 뒤 침묵했습니다. 휴스턴의 승리로 두 팀은 월드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시 원점에서 대결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 관람을 위해 휴스턴 인근공항을 떠나 보스턴을 향하던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지만 탑승객 21명 모두 화재 직전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어제 다저스의 경기를 보시고 계셨던 분들 TV를 통해서 보면 한 8회쯤 지나면 다저스 구장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관중들, 이 차량 행렬들 보도가 됐었죠. 최고의 장면을 놓친 겁니다. 다저스 팬들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늦게 경기장에 도착하고 가장 일찍 경기장을 떠나는 관중들로 다저스 팬들은 아주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충성심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늘 만원 관중이잖아요. 관중 동원력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승 2패인 LA 다저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간의 오늘 4차전은 오후 5시 다저 스테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다저스는 선발 투수 훌리오 유리아스를 예고를 했고요. 애틀랜타는 아직 선발 투수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지난해에도 LA 다저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똑같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났습니다. 상황도 똑같습니다. 다저스가 2연패 뒤에 1승을 거뒀고 4차전에서 또 지면서 1승 3패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LA 다저스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그리고 월드시리즈에서 템파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LA 다저스 간의 챔피언십 시리즈 지금 일단 3차전까지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승 2패 시리즈 동률을 이루고 있는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보스턴 레드삭스 간의 오늘 5차전 경기는 오후 2시부터 페네이팍에서 펼쳐집니다. 휴스턴은 발데즈를 선발로 예고를 했고 보스턴은 오늘 크리스 세일이 선발로 나섭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 처음으로 한 경기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온바페는 메시와 뛰는 것이 특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반 9분 온바페가 빠른 역습을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온바페의 슛은 수비수 다리를 통과해 골문 구석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생제르맹은 라이프치히에 연속골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메시와 은바페의 존재감은 더 빛났습니다. 메시는 은바페의 패스를 동점골로 연결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5분 뒤엔 은바페가 상대의 거친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메시를 가리키며 양보합니다. 메시는 골문 가운데로 향하는 과감한 파넨카킥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적 후 첫 멀티골을 기록한 메시와 메시의 두 골에 모두 관여한 은바페의 환상 호흡이 빛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불화설을 잠재운 특급 듀오 덕분에 3-2 역전승을 거두고 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C'est le meilleur joueur du monde. Il vient dans notre équipe. C'est un privilège. J'ai toujours dit que c'est un privilège qu'il joue avec nous. Il y a un penalty. Il le tire. Point. C'est nous. Le deuxième, il a voulu me le donner et j'ai raté. Mais 전반 8분 리버풀 살라의 환상 골이 구단 최초의 9경기 연속 득점 대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살라의는 2-2로 맞선 후반 33분 페널티킥 결승골까지 터뜨리며 챔피언스리그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어제 NBA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 후보 네 팀이 맞붙었는데요.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 벅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가 맞붙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얘들을 우승 후보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브루클린 네츠는 미러키에게 104-127로 패했고 러셀 웨스트브룩까지 영입했던 LA 레이커스는 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114-121로 패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아직 손발이 잘 안 맞나요? 어제 8득점에 그쳤습니다. 8득점에 그친 러셀 웨스트브룩에게 르브론 제임스가 해준 조언. 집에 가서 코미디 영화를 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봐라. 이렇게 했으면 화제가 됐을 텐데요. 아무튼 LA 레이커스는 개막전에 패했습니다. 오늘 LA 팀들 경기는 오늘도 없고요. 레이커스, 클리퍼스 모두 둘 다 경기가 없고 내일 LA 클리퍼스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경기를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